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포티파이드 와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포티파이드 와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포티파이드 와인의 대명사인 포트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포티파이드 와인의 대명사격인 쉐리 추가로 뱅두나뚜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데이라와 마르샬라가 있는데요.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할 때 3부까지 갈 줄 쉐리란 어떤 포티파이드 와인인가요? 쉐리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만드는 대체로 드라이한 스타일의 포티파이드 와인을 말해요. 물론 쉐리에도 단맛이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쉐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같은 이름이 더 있어요. 네. 페레스, 세레스. 페레스는 스페인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네. 프랑스에서는 세레스라고 하고 네. 또 쉐리는 영어식 발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쉐리라고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쉐리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생산된 것만을 진짜 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꼽는 포도밭은 산 루카르 데 바라메다, 페레스 데 라 프론테라, 엘 푸에르토 데 산타 마리아에 위치해 있고 네. 이를 두고 쉐리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페레스 데 라 프론테라가 쉐리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쉐리를 만드는 품종은 세 가지가 있어요. 팔로미노, 모스카 때 페드로 히메레스 모두 청포도 품종이고요. 여기서 팔로미노가 가장 중요한 품종이에요. 쉐리의 네. 90% 이상이 이 품종으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스카텔과 페드로 히메레스 같은 경우는 주로 스위트한 스타일의 쉐리를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자, 그럼 쉐리에는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피노 타입과 올로로소 타입. 피노 타입에는 만자니아, 피노, 아몬디아도, 팔로 코르타도가 있고 올로로소 타입에는 올로로소, 크림, 페드로 히메레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노 타입. 피노 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이름인 피노예요. 이 피노가 아몬디아도와 팔로 코르타도의 베이스가 되는 쉐리이기 때문이에요. 피노 쉐리는 팔로미노 포도로 만드는데 우선 이 청포도를 되게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완전히 발효해서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와인을 모스토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주정을 첨가하는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요. 주정이 첨가된 와인을 보따라고 부르는 오크통에 넣는데 와인을 4분의 3만 오크통에 채워요. 그러면 와인의 표면에 플로르라고 부르는 효모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효모가 중요하죠. 와인을 산으로부터 보호해서 신선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독특한 플레이버를 와인에 부여를 해주니까요.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효모는 이곳에서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쉐리는 여기서만 탄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쉐리를 쉐리답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독특한 숙성 과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바로 솔레라 시스템이라 부르죠. 쉐리는 오크통을 마치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려놓는 솔레라 시스템에서 숙성을 거칩니다. 네. 각 오크통의 열을 트리아데라스라고 불러요. 네. 맨 아래는 가장 오래 숙성을 시킨 쉐리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를 같은 이름의 솔레라라고 부르고요. 맨 위에는 갓 만든 와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소브레 타블라라고 부릅니다. 와인을 병입할 때는 반드시 맨 아래에 있는 솔레라만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병입을 할 때도 전체의 40%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맨 아래에서 뺀 쉐리의 양만큼 계단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채워 넣는다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쉐리는 빈티지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와인을 옮겨주고 병입하는 작업을 1년에 4번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소 숙성 연도는 2년인데 품질이 좋은 피노 쉐리는 4에서 7년 정도 숙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타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만사니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피노 쉐리와 같은 품종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지만 아까 얘기했던 쉐리 삼각지대를 이루는 한 마을인 산 루카르 데 바라메다에서 만드는 쉐리를
안사니아라고 불러요. 산 루카르데 바라메다 지역은 바다와 더 가깝기 때문에 네. 습도가 더 높아서 좀 효모막이 두껍게 생기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피노 쉐리보다 더 섬세한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죠. 피노와 마찬가지로 솔레라 시스템에서 숙성을 하는데 크리아데라스를 10단 혹은 14단까지 쌓아 올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몬티아도스. 네, 아몬티아도는 피노 쉐리에 알코올을 더 추가하고 더 오랫동안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킨 타입이에요. 알코올이 강하기 때문에 효모막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산화되면서 색이 황갈색으로 변하죠. 효모막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숙성시켰기 때문에 견과류 같은 향이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피노보다 알코올 도수가 1에서 2도 정도 높고요. 그러면 피노 타입에서 팔로 코르타도가 마지막으로 나왔네요. 팔로 코르타도는 피노 쉐리를 아몬티아도보다 훨씬 더 오래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킨 것이에요. 심지어 30년 이상 숙성시킨 것들도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서 색도 진한 편이에요. 네. 보기 힘든 케이스예요. 오래 숙성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을 더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보통 17에서 22도 사이 알코올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피노 타입은 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올로로소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 타입의 쉐리가 효모막의 마술에 의해서 탄생한다면 네. 올로로소 타입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스타일의 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올로로소 타입은 만들어진 화이트 와인에 일부러 알코올을 많이 부어서 효모막이 생기는 것을 아예 방지해요. 그래서 올로로소 타입의 쉐리는 모두 알코올 도수가 17에서 22도까지 높은 편이고요. 한마디로 효모막에 의한 숙성이 없는 거죠. 올로로소 타입에는 같은 이름의 올로로소와 크림 그리고 페드로 히메네스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페드로 히메네스 포도 품종의 원액을 네. 첨가하냐 아니냐로 네. 올로로소와 크림으로 나뉠 수 있어요. 올로로소는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드라이하고 크림은 첨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위트합니다. 즉 마지막 페드로 히메네스 쉐리는 오로지 페드로 히메네스 포도 품종 하나만을 가지고 만든 쉐리라는 뜻이에요. 전통적으로 페드로 히메네스를 수확해서 햇볕에 2-3주 정도를 말려요. 수분이 날아가고 당분만 남은 상태로 쪼그라들면 그걸 압착해서 농축된 당분을 얻는 거죠. 그 원액을 서서히 발효시키는 동시에 쉐리 스타일로 산화시키고 알코올을 첨가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페드로 히메네스 쉐리입니다. 꿀처럼 혹은 꿀보다 달다고 합니다. 이제 쉐리의 타입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린 것 같죠? 아직 하나가 사실 더 남긴 했어요. 바로 네. 모스카텔인데 페드로 히메네스 쉐리를 만드는 것과 흡사해요. 다만 품종을 모스카텔 드 알레한드리아를 적어도 85%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쉐리의 타입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그럼 쉐리는 어떻게 즐기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드라이한 피노 쉐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함께 곁들이는 걸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몸이나 올리브에 함께 곁들여 마시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쉐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화이트 와인 베이스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반드시 차갑게 칠링해서 마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스윗한 쉐리의 경우에는 디저트 와인처럼 식후에 디저트와 함께 즐기면 됐고요. 치즈도 좋은 선택이죠. 네. 특히 숙성이 좀 된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쉐리도 일반 포트처럼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팁자용으로 코르크를 사용하는 편이어서 네. 채워서 보관을 합니다. 마시고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천천히 즐겨도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두 종의 쉐리를 준비했거든요. 네. 뭐 테이스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오픈하는 쉐리는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피노 타입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쉐리예요. 드라이한 쉐리죠? 네. 와, 산화된 향이 엄청 많이 나요. 좀 압도적으로 알코올도 많이 느껴지고 저한테는 좀 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 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그 약간 구수한 플레이버? 구수하고 네. 산화된 효모, 뭐, 오크 이런 향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나쁘게 느끼시면 곰팡이 향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알코올을 입에서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밸런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트 향이랑 그 다음에 오렌지 껍질 같이 좀 씁쓸한 과일 껍질 맛들이 나요. 짭짜름한 올리브, 그린 올리브를 먹고 싶네요. 저는 약간 오징어 찜 같은 것 네. 해산물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타입이죠? 네, 이거는 이제 올로로소 타입입니다. 네.
색깔도 벌써 좀 차이가 있는데 보이시잖아요, 그죠? 약간 황갈색, 그죠? 이건 너무 좋은데요? 어트랑 꿀향도 나고요. 특히 막 아몬드가 엄청 많이 느껴져요. 오, 저는 딱 만든 순간 한약 냄새가 와우,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어떠세요? 떡 중에 그 약밤이라고 하는 떡 있잖아요. 아, 네, 알죠. 그 이런 색이랑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딱 그게 떠올라요. 그 떡에서 나는 모든 향들이 이 올로로 스타일의 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자, 그럼 쉐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로 다룰 포티파이드 와인인 뱅, 두, 나뚜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두 나뚜레는 프랑스에서 만드는 포티파이드 와인이에요. 네. 뱅이 와인이라는 뜻이고, 네. 두는 달다. 나뚜레는 자연적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달콤한 와인이라는 의미예요. 네. 프랑스 남부에서 주로 만드는데, 네. 유명한 곳들이 바닐스, 모리, 리브잘트, 뮤스카드 봄드 부니스, 라스토가 있어요. 뱅두 나뚜레도 포토와인처럼 발효 중간에 주정을 첨가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1285년 몽펠리에 대학의 아르노드 빌라노바라는 교수가 와인의 발효 도중 주정을 첨가해서 스위트한 와인을 만드는 방법, 즉 프랑스어로 뮤타주를 개발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 뱅두 나뚜레리 만들어지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요 품종은 뭘까요? 사용하는 품종은 지역마다 차등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바니스의 경우 적어도 75%는 그르나슈 품종을 사용해야 돼요. 이 외에도 까리냐, 그르나슈 블랑 등이 있고요. 모리나, 리브잘트, 라스토 지역은 비슷한데 뮤스카드 봄드 부니스만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뮤스카 품종으로 만든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숙성은 여러 가지 용기에서 진행하는데 독특하게 저는 이걸 되게 귀엽게 보거든요. 네. 봉봉이라 불리는 글라스 용기에 넣고 햇빛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물론 현재까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죠. 네. 네. 뱅두 나뚜레는 기본적으로 스위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포도처럼 식후에 디저트와 함께 즐기는 걸 추천합니다. 서빙 온도는 10도 정도로 살짝 차갑게 되는 것이 좋고요. 자, 그러면은 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뱅두 나뚜레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건 좀 네. 살짝 아쉽긴 한데 좀 아쉬워요. 자, 그럼 2분 여기서 끝을 맺고요. 저희는 이제 포트파이드 와인 3부에서 마지막 마데이라와 마르살라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